번이야. 아. 와. 9번이야. 아, 그래도 돼. 고생이 많아. 상담 받고 왔대. 자퇴하기로 했거든. 학교 19년 동안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 이제 마지막 1년 남았으니까 멋있게 자퇴한대. 알겠지? 이제부터는, 현재를 부르면 백수라고 불러. 백수. 맞지? 학생이 학교 안 다니면 백수잖아. 맞지? 백수야. 어제 백수 한다고 하니까 어제 선생님 하래? 아니, 문제는. 알았어. 뭔 개소리지? 맞지? 봐봐.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두 번째. 이게 중복조합이었지만, 쟤. 네. 아, 중복조합을 쓰는 여러 가지 상, 중복조합의 세 가지 타이밍 가자. 중복조합의 세 가지 타이밍. 얘들아, 잡아봐. 중복조합 언제 쓰니까? 아,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다 알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정리해야겠지? 정리하자. 첫 번째 타이밍. 첫 번째 타이밍. 이상황인데? 맞지? 이거 그대로 베끼면 되겠지? 잘 들어. 중복조합 봐봐. 문제가 이거는 있잖아. 너희가 마피셔지 푼 거 있잖아. 거기 위에 중복조합이라고 써 있잖아. 중복조합이라고 써 있는데 순열을 풀겠냐? 아니. 다 중복조합이고 너희가 마음속에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푸는 게 뭐가 중요해? 딱 문제 나왔을 때, 이 새끼 중복조합이네.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예시 들어. 문제 딱 나왔어? 예시 듣는 거야. 예시 들었는데 이래. 예시 들었는데 이렇다고. 막 있잖아. 중복이 가능하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막 뽑아. 두 개를 뽑아. 딱 이게 느껴지면은 중복적으로 푸는 거야. 예시 몇 개 썼을 때. 알았어? 네. 문제에 중복적이라 안 써져 있어. 알겠지? 예시 들다가 딱 이런 상황이야. 중복적인데? 그거 깨달은 다음에 해야 돼. 알겠지? 네. 진짜 중요해 이게. 되는 거야? 네. 기계적으로 풀면 안 돼? 완벽하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두 번째. 기억나? 또 안 나지? 대신 기억나는 게 뭐야? 갖다 줌? 갖다 줌. 뭐예요? 말해. 갖다 줌 뭐야? 갖다 줌 뭐야? 같은 대상. 그렇지. 다른 그렇지. 서로 같은 대상. 맞지? 더하기 서로 어떤 자리? 다른 자리는 뭐다? 중복조합이다. 맞지? 중복조합이다. 갖다 줘? 네. 갖다 줘. 외워야 돼. 알겠지? 서로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자리야? 갖다 줘. 같은 종류의 티셔츠? 5개 알겠지? 5개를 몇 사람한테 나눠줄까? 네 명에게 나눠줄 거야. 세 명만 하자. 맞아. 저거. 아, 진짜. 너희 얼굴. 미안해, 얘들아. 화이트데이고 하니까, 일단, 살짝, 욕을 좀 해줬어. 야, 괜찮지? 우리 서로 이런 사이였잖아, 맞지? 네. 아, 욕 먹고, 맞지? 일도 나, 어서 욕하잖아. 야, 성채용 그 새끼, 그러면 욕하잖아. 맞지? 비긴 거야? 맞지? 차이는 뭐야? 너희는 대놓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나는 너희 면전에 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 알지? 네. 뽑으면 선택하면 돼, 알지? 네. 다음에 해. 네. 다음에, 너희가 선택해가지고, 옛날에 막 성취군 그 새끼가 있잖아. 걸어서 하면 돼, 알지? 나도 한 번. 한 종에서 5개를, 세 사람에게 나눠줄게. 자, 세 사람에게 나눠주자. 나눠줄게. 이게 되나 봐, 맞지? 나 이거 보면 뭐해? A, B, C? 맞지? 당연하잖아. 왜? 서로 다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그랬지? 네. 생물은? 다르다. 서로 어떻다? 다르다. 디퍼런트하다. 어떻게? A, B, C 이렇게 한다고 했지? 돼, 안 돼? 돼요. 돼? 나눠줄게. 어차피 티셔츠가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거니까 얘는 다들 동그라미로 이렇게 할게.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 다 똑같은 거야. 구별이 안 된다고. 고배 법칙 쓰면 진짜 인생 좋아지는 거야? 고배 법칙 언제 써?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대상. 서로 같은 대상이지? 그럼 안 돼? 혹시 어떻게 풀지? 그래서 예시를 들라고. 예시를 들자고.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자.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나눠줘? 하나, 둘, 셋, 이제 세 개 주자.
아, 비 미워. 안 줘. 네? 또. 한 개, 세 개, 한 개. 괜찮아. 동현이? 또 보이소. 다 줄. 삐안에 다 줘. 너 부자해. 옷 팔아.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이렇게 주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얘는, 네, 얘를 써도 돼? A한테 세 개 주는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AAA, CC 이렇게 쓰고. 이 상황을 ABBBC라고 쓰고. 이 상황을 BBBBB 이렇게 쓰고. 이 상황은 이 상황과 정확하게 뭐해? 1대1 맞아. 아, 1대1. 맞아? 네. 맞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갑옷으로 미친 소리 하지 마. 이게 뭘 무슨 상황이야? 몇 개 뽑아? 다섯 개 뽑는 거잖아.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A, B, C 중. 아 뭐야? 왜 안 나와?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몇 개 뽑아? 다섯 개. 중복은? 가능한. 이게 무슨 뭐라고 이거? 중복 조합의 상황이라고. 이거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느껴야 된다고 이 상황이. 어? 같은 종류의 다섯 개를 이 사람들 나눠주는 게 처음엔 중복조합인지 모르고 했다가 좀 나눠줘 봤어. 그랬더니만 얘가 이거에 대응되고 얘가 이거에 대응되고 얘가 이거에 대응되니까 어 이거 뭐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 허용, 중복 허용 맞지? 다섯 개 뽑으면 이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누가 다 뛰는 게 아니고 뭐로 풀겠다는 거야? 중복조합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자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거야. 되는 거야? 네. 되는 거 맞지 진짜? 네. 되겠지? 믿을게? 네. 아, 믿을게. 자, 이렇게 됐어 맞지? 두 번째 타이밍을 봤어. 맞지? 그대가 이렇게 하면 돼? 세 번째 타이밍. 자, 세 번째 타이밍. 자, 세 번째 타이밍. 이것까지. 여기까지. 예. 봐봐. 네, 이렇게 하면 돼.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 그리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도 0보다 크거나 같대. 얘 해계수를 구하래. 가자. 해계수. 누구 있어? 3, 0, 2 있잖아. 괜찮지? 또 누구 있어? 1, 3, 1 이렇게 있지 맞지? 네. 또 누구 있어? 0, 5, 0 막 이런 거 있겠지 맞지?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상황이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거 아니야? 어머 다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얘 해의 개수를 노가다를 띄지 않고 아 중복조합의 상황과 정확하게 1대1 대응하는구나. 그래서 얘 해의 개수를 중복조합을 풀겠다 라는 거야. 타이밍 명심해야 돼. 알겠지? 봐봐. 타이밍 명심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면 뭐로 풀겠다? 중복조합으로 풀어내겠다라는 거잖아. 맞아? 네. 봐봐. 타이밍 명심해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0도 돼야 돼, 알겠지? 0 돼야 된다고. 맞지? 이게 만약에 1로 바뀌었어. 그럼 중복조합이 아니야, 더 이상.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돼. 5의 정체가 뭔지 좀 잘 봐. 5의 정체가 뭐야? 이거지. 맞아? 그래서 얘가 같은 대상. 정리. 네, 지연이만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권지연이? 네.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하우, 나, 그럼 일어서서 들어! 맞지? 참 힘들어, 맞지?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이야. 자, 그냥. 자고, 그냥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그냥. 그냥 다음부터 그냥 같이
현실랑 백수의 백수 같이 얘기 나눠. 얘들아, 중복적 세 가지 타이밍 있는 거야? 네. 언제? 이거, 이거? 이거?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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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느껴지면 중복적 쓰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봐봐봐. 갖다 중? 알겠지? 명인 중 말고 갖다 중. 아, 너무 재미없어. 아, 너무 재미없어. 인정, 인정. 너무 재미없는 거 인정한다. 알겠지? 대평 중으로 하면 존나 재밌었을 거야. 어? 재밌었어? 나왔어요. 세상에. 현지 표정 봤어? 병신이다. 현지야, 솔직히 좀 그렇다. 솔직히 맞지? 차라리 말로 하는 게 더 상처를 덜 받았을 것 같아. 눈으로 그렇게 말할 줄이야, 맞지?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와, 살짝 삐진 것 같아, 맞지? 아, 삐졌어. 삐졌으니까 사탕은 쌤쌤이 시작. 맞지? 쌤쌤이. 아, 오케이, 쌤쌤이 오시죠. 그리고 봐봐.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은, 알겠지? 근데 0 이상이어야 돼? 이 세 가지 타이밍에 중복적을 쓰는 거 알겠지? 느껴야 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그릴 수 있어야 돼. 명확하게 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알았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암기식으로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 시험에서 중복자 수학 나오잖아? 너희 절대 못 풀어. 알았어? 수능 특강이 어려운 레벨 2, 레벨 3 거기 중복자 어려운 거 준다는 거거든? 하나도 너희 하나도 못 풀 거야. 알았어? 공식 대입도 풀지 마. 명확하게 이게 중복자업의 상황인가 스스로가 1대1 대응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와가지고 계속 가르쳐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녹아서 해줄게. 알겠지? 중복자업의 상황인가 느껴야 돼. 알겠어? 우리 어디 다닌다고? 이해해. 갔다 중. 학교 다니는 거야? 아, 존나 재미없어. 아, 존나 재미없어. 아재야. 그 말 하고 싶었지, 현지야. 그렇지. 괜찮아, 원래. 최근에 퀄리티가 점점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맞지? 네. 늙어서 그래, 걱정하신다, 그치? 네. 늙으면 그래? 네. 어? 넘어갈게. 다 썼으면은, 나 넘어갈게. 우리 소연이 친구 이름 뭐야? 진영이. 진영이? 네. 아, 진영이. 지연이 장염 때문에 아파서 못 온대요. 장염이요? 응. 아,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랑 동행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적당히 먹어. 작작 좀 드세요. 온도 차이가 부럽다. 부러워. 야, 장염은 부작병 아니냐? 세상에. 아니 어떡해. 애들이 아주 그냥 뭐 장염 파티야. 장염 파티 아주 맞죠. 세상에. 나도 있잖아 그런 거 조절했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지, 정신력의 차이라고. 장염? 내가 아픈 거 본 적 있어? 네. 아, 맞아. 나도 봤어, 맞지? 장염 걸리면 수술 안 해요? 뭐라고? 장염? 장염이 그 장염 아니잖아. 그 맹장염 아니야? 맹장염 걸려야 그거 그냥 털어. 장염 걸리면 어떤데요? 장염 걸리면 그냥 하루에 그냥 거의 화장실에 산다고 봐야지 그냥. 화장실에서 이불 덮고 자는 거야 그냥. 몰랐어 그것도? 네. 되는 거야 그러면? 네. 됐지? 자, 그럼 중복조합의 상황을 우리가 내 설명을 좀 했어, 맞지? 중복조합의 설명을 좀 했어. 됐어 그러면? 네. 한 개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 하겠지. 자, 문제 하나 좀 풀어보자. 야, 이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야, 진영아, 너 중복조합 공부했니? 할 줄 알지, 그러면? 어. 자, 마음터치 해야겠지? 마음터치.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에이플러스 이거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 몇 개입니까, 이거? 이거! 이거를 그냥, 어? 이거는 중복조합이네. 그지를 하지 말라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봐봐. 이거 응용돼가지고 나오는 문제들 니가 하도 푼다고. 이런 거 못 푼다고. 이거 맞지? 또 뭐 있어? 이런 거 맞지? 또 이런 거 못 풀어 니들.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마음속에 와닿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외우지 마, 맞지? 해보자. 다시 보여줄게, 알겠지? 다 풀었어, 맞지? 못 푼 사람이 어딨어. 나도 알아, 3H 4인 거. 근데 왜 3H 4인지 배우자고, 알겠지? 다항식의 곡은 뭐가 원칙이다 그랬냐? 분배. 어, 분배. 분배 법칙 있잖아. 되게 중요한 게 있었지? 뭐였어? 분배 법칙은 뭐였어? 분배 법칙의 본질. 좋아. 과로에서 한 개씩 고르는 거라고요, 선생님들. 과로에서 한 개씩 고른다고요. 과로에서 두 개 고르면 안 돼. 안 된다고. 다항식의 곱의 원칙이라고. 분배 법칙의 본질이라고.
여기서 한 개 고르고 여기서 한 개 고르고 여기서 한 개 고르고 여기서 한 개 골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네. 서로 다른 항이 모두 몇 개니?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B를 고르고 C를 골랐어. 그럼 어떤 항이 만들어져? A제곱. 맞지? A제곱이야. BC라는 항이 만들어지잖아. 맞아? 또또또또또. 봐봐. 여기서 B를 고르고 여기서 B를 고르고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A를 골라. 그럼 뭐가 만들어져? A, A, B, B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 네. 되는 거야? 또또또또 여기서 뭐가 만들어? C를 고르고 C를 고르고 C를 고르고 C를 골라. 그럼 뭐가 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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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된단 말이야. 되는 거야? 오! 그럼 이게 항의 개수고? 이게 항의 개수고? 네. 맞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중복점. 중복점의 상황이잖아. 소개상 몇 개 중에? A, B, C 중에 맞지? ABC 중에 서로다른 3개 중에 몇 개 뽑아? 네 개. 중복태? 네. 태잖아. 그렇지.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야, 이게 BBAA야. 이게 같은 항이야 다른 항이야? 같은 항. 같은 항이야. 순서가 안 중요하잖아. 느껴야 된다고 이게. 맞아? 외우지 말라고. 네. 어려우면 못 푼다고. 아, 왜 이걸 3H4로 푸는가? 괄호에서 한 개씩 골랐고 그럼 그 항들이 어? 중복조합의 상황이네? 다른 걸 느껴서 중복적으로 풀겠다라는 거지. 괜히? 진짜야? 네. 잘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너희가 항상 존나 못해서 걱정이 많아. 여기서는 풀어봐야 될 게 없네? 다 풀었나봐. 와, 니들 개고수구나. 와, 니들 다 개고수인가 봐. 그럴 리가 없는데, 니들. 내가 아는 니들이 이걸 다 풀어낼 리가 진짜 마음만 다 암기로 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얘기 계속 함께 하겠지? 네. 왜 407번. 이거 왜? 또 그냥 했잖아, 너희들. 3H3이라고 한 거잖아. 맞지? 어? 이 유형 중복조합이네? 어? 세 개 있네? 세 개 택하는 거네? 3H3까지 푼 거 아니야? 맞지?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알겠지? 한번 해보자. 2, 3, 5가 있어, 맞지? 여기서 세 개를 택하면 돼. 세 개를 택하면 돼.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겠지, 맞지? 여기서 세 개를 택하고 빵 개를 택하는 거야. 이런 게 있겠고, 맞지? 여기서 한 개 택하고, 여기서 한 개 택하고, 한 개 택하는 막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0개 택하고, 2개 택하고, 1개 택하는 막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누가 만들어져? 여기서 누가 만들어져? 2, 2, 2라는 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누가 만들어져? 2, 3, 5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만들어져? 3, 3, 5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럼 여기선 뭐가 만들어져? 8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30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여기서는 45가 만들어진다고. 괜찮아? 그럼 결국에 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럼 얘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아? 얘의 개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네. 근데 이 상황이 뭔데? 중복조합의 상황이잖아. 몇 개 중에? 세 개. 그렇지. 2, 3, 5, 3개 중에. 중복 가능한 게 몇 개 뽑는 거야? 세 개. 그렇지. 이 상황 똑같잖아. 맞아? 네. 어, 맞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푸는 거라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 중복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 발생해. 중복이 안 발생해. 참고로 그냥 들어. 참고로 알겠지? 참고로 들어. 참고로 들어. 수학의 선대 정리란 게 있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산술의 기본 정리야. 산술의 기본 정리. 몰라도 돼. 알겠지? 산술의 기본이 뭐냐면 어떤 수가 소인수 분해됐을 때 그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지수가 다르면 그 수는 분명히 다 달라. 어떤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수는 무조건 하나로만 딱 나와.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여기서 이렇게 골랐지, 맞지? 네. 그럼 3001111111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경우는 여기 있는 지수가 전부 다 다르겠지? 네. 맞아? 그럼 여기 지수가 다르면 다 다른 게 나온다고. 지수가 다르면 다 다른 숫자야. 그게 산술의 기본적으로. 절대로 겹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숫자가 똑같은데 똑같은 수가 나오지 않는다. 아,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들이지 맞지? 아, 여기가 중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중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중복절로 푼다는 거야? 그렇게 하자. 다음 거 할게. 여긴 어떻게 질문이 없어. 408번도 그럼 개쩌는 거야, 니들이? 이걸 풀었어? 그 완벽하게 중복조합의 상황을 다 이해한 건데? 48번? 48번? 여기, 뭐야? EA 플러스, 3B 플러스, C의 몇 제곱이야? 7. 7제곱에서, 맞지? 누구의 항해수를 구하는 거야? A제곱. A제곱, 맞지? B, X, 그러니까 C 뭐야? Y. 예.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있니? 네. 맞지? 네.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겠지. 봐봐. 몇 개 골라야 돼? 7개. 합쳐서 7개 골라야 돼. 맞지? 네. 몇 개 중에? 3개 중에 7개 고르는 거잖아. 맞아? 네. 근데 얘는 제곱이 되려면 얘 몇 개 골랐다고? 2개. 2개 골랐죠.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얘네를 합쳐서 몇 개 고르면 돼? 5개. 맞지? 굳이 중복절 할 필요 없겠네, 그럼. 맞지? 중복절을 풀면은 그거 합쳐서 5개. 그럼 이렇게 하자. 얘랑 얘 중에, 맞지? 서로다른 몇 개 중에? 2개. 2개 중에 합쳐서 몇 개 고르면 돼? 9개. 그렇지. 그만큼 있겠지. 다르게는 이것도 괜찮아? 그럼 노가 뛰는 거지? 얘 2개 골랐다며. 그럼 합쳐서 7개라며. 그럼 얘를 0개 고르고, 0개 고르고, 5개 고르고. 1개 고르고, 4개 고르고. 2개 고르고, 3개 고르고. 3개 고르고, 2개 고르고. 4개 고르고, 1개 고르고. 5개 고르고, 0개 고르는 그거밖에 없겠지. 해서 몇 개야? 6개. 그거 해도 괜찮겠지? 어, 얘 못해서? 1대1 대응시켜줘야 돼. 어때, 유리야? 1대1 대응시켜줘? 현재 이해했어? 진짜야? 넘어가자. 네. 넘어가자. 기명투표가 뭐야? 이름을 적고 투표. 이름 적고 투표하는 거? 아. 무기명? 반대. 응? 반대. 아, 반대? 반대가 뭔데? 이름을 적자. 어, 이름은 적는데? 어. 기명투표는 어떻게 불러? 고백 없이. 엔. 왜 그런지는 알아? 왜 그런지는 알아? 몰라 또? 해볼까? 해보자. 해보자. 기호 1번 누구야? 기호 1번 누구야? 문재인. 자, 문재인 대통령. 1번. 2번은? 벌써 까먹었어? 홍준표. 어. 3번은? 안철수. 누가 투표할래? 그래, 유리가 홍준표 팬이니까 유리 사람. 맞지? 하은이도 홍준표 팬인데. 자, 이렇게 하자. 지문기까지 해가지고. 자, 투표할게. 투표할게. 기명투표. 투표지에다가 지 이름 쓰는 거야? 네. 맞지? 자, 그러면 투표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다 자기 이름 적어놨어? 말해. 서로 어떤 대상이? 맞지? 서로 어떤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맞지? 3팩이라 하면 뒤져. 자, 유하은이. 야, 유나은이. 왜 형? 아, 왜, 왜. 유하은 좋아해, 유하은 좋아하잖아. 맞지? 유리하은이. 손 헷갈려. 자, 유리가 투표할 가능, 어, 투표할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아, 세 가지. 맞지? 여기 세 가지. 맞지? 유리가 아무리 홍준표를 좋아해도 1이라고 하면 안 돼? 맞지? 하은이는? 세 가지. 세 가지 맞지? 맞아? 네. 지문이는? 세 가지. 맞지? 말해. 김영은? 당연히 고백 중이잖아. 서로 다른 대상?
서로 어떤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3위 성공 방송 부산이지 맞지? 네. 무기명 가자. 무기명 봐봐. 이름 써 안 써? 안 써요. 아, 안 써 맞지? 하나, 둘, 셋. 서로 어떤 대상? 같은 대상. 서로 같은 대상 맞지? 서로 어떤 자리? 다른 자리. 말해. 곱의 법칙 쓰면 돼 안 돼? 법칙 쓰면은 대학 가 못 가? 가요. 어, 대학 못 가. 돈 많이 벌어 못 벌어? 그럼 뭐 해? 못 간다. 그래. 역시 자기 미래 좀 잘하거든요. 보여주면 안 돼? 네. 그만 해볼게. 해볼게. 내가 해볼게 한번. 해볼게.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떻게 있냐면 이런 거 있겠지, 맞지? 여기 세 개 다 몰빵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몰빵. 되니? 네. 페이스 블로 할게. 페이스 블로. 자 또 문재인이 투표 받고 홍준표가 한 표 받는 거야. 또 문재인이 투표 받고 안철수가 한 표 받는 거야. 이런 거 있겠지? 또 뭐 있어? 문재인 영표? 어? 아니지 누나 많지? 예, 또 맞지 맞지 안 맞구나. 문재인 한 표? 홍준표 두 표? 그리고 얘 빵표. 문재인 한 표? 한 표? 한 표. 문재인 한 표? 똥똥똥똥 이렇게. 문재인 빵표, 여기 세 표, 여기 두 표, 한 표, 여기 한 표, 두 표, 여기 빵표, 세 표.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세는 거지? 네. 케이스 블루로? 근데 맨날 이렇게 셀 거야? 이렇게 셀 거야? 셀 거야, 안 셀 거야? 나도 안 셀 거야. 얘는? 이렇게 써도 돼? 얘는? 문, 문, 문에 대응해. 얘는? 문. 문, 홍의 대응. 얘는 문, 문, 안의 대응. 얘는 홍, 홍, 홍의 대응되는 거야. 맞아? 얘랑이 정확히 대응되지. 얘 뭐야? 얘 뭐야?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이지.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어, 문홍 안 중에 몇 개 뽑아? 세 개. 말해. 문문홍이랑 혼문문은 같은 결과 다른 결과야? 같은 결과. 같은 결과지. 어차피 문재인 두 표, 홍준표 한 표인데.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 삼시 살자. 맞아? 네. 다시. 무기명 투표는 서로 같은 대상이라는 거야, 투표할 때. 그래가지고 서로 같은 대상, 서로 다른 자리 중복조합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되는 거야? 네. 진짜지? 네. 잘했으면 좋겠다. 맞지? 선생님이 뭐가 많다고? 걱정이 많아? 너희들이 워낙 조밥이라 선생님이 걱정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잘해 그러면? 네. 아 잘해. 잘하자. 아 맞다 그거 봐야 되지? 그럼 만원을 다 1등, 2등, 3등, 4등? 아 맞다 그거 시험 봐야 되지? 안 들려다가 살짝 고민이야. 어떡하지? 다 주시죠 그럼. 그럴까? 어, 나 1,000원씩 줄까? 어 네. 1,000원씩 주면 되나? 아니 하지? 아니 아니면은 그냥 여집합으로 그냥 유리한테 다 골방 줄까 그냥? 아, 맞지? 유리가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냥 유리한테 위로금으로 주는 거지. 맞지? 어차피 너희들은 1등 같이 공동 1등이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돈이 중요해? 대학이 중요하지? 맞지? 왜 사람 된 거야 그러면? 토트 됐어 소연아? 역시 우리 소연이는 역시 자본주의야 맞지? 자본주의라서. 자 아무튼 된 거야 그러면? 잘해야 돼? 네. 응. 항상 우리 반에 이 처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들어올 때마다 나도 어깨가 처지는 게 가뜩이나 좁은 어깨가 더 좁아지는 거 같아. 얘들아 고맙다. 알지? 나중에 선생님 어깨 없어지면 다 니들 잘못이야? 네. 선생님이 정말 니들을 정말 너무 사랑해, 맞지? 사랑해서 정말 주방 때리고 싶어, 맞지? 봐봐. 415번. 415번은 뭐 야단해, 맞지? 이거는 그냥 엄마 손잡고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문제가 그거지. 어디 있어? 자연수야? 자연수 조건이 그런 거지, 맞지? 네. 봐봐. X 플러스, 뭐야? Y 플러스, Z가 몇이래? 11대. 근데 X가 1 이상, Y가 1 이상, Z가 몇 이상? 1 이상이야? 되냐 안 되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봐봐. 이건 중복조합의 상황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1대1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어느 상황이 중복조합이야? 이게 다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중복조합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야? 그렇게 만들고 싶다. 내가 만약 얘를 0으로 만들면은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00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준다는 거지? 네. 두 글자 뭐야? 치환이잖아. 그렇죠. 치환하면 되지. 치환하자. 어떻게 돼? x-1을 모두 치환하는 거야. large x, 맞아? 그럼 이렇게 되고, 맞지? y-1을 모두 치환해. large y로 치환하는 거야. 얘도 z로, large z로 치환되지, 맞지? 이렇게. 다 치환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다 0 이상이 되잖아. 맞지? 넘기니까. 맞냐? 네. 그 다음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X는 1 이상인 놈들이니까 0 이상인 라지 애들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니? 맞아? 네. 고기라도 끄덕여줘. 대답은 바라지도 않을게. 선생님이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 맞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고개만 끄덕여줘. 알겠지? 네. 어, 눈만 마주쳐줘. 눈만 마주쳐. 또 눈으로 얘기해. 눈으로 얘기해. 승리야, 그래서 눈으로 욕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눈으로 욕하면 진짜 봐봐. 어, 거의 뭐. 어, 역시. 자, 그러면 치환하면 x가 x 플러스 1이니까 같이 얘기되는 거지? 네. 어. 자, 이렇게 플러스 z 플러스 1은 11이야, 맞지? 자, 넘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 아, 몇이야? 넘기면 8이야? 네. 그럼 이제 얘들 다 0 이상이지? 네. 그럼 중복조합 풀면 되냐? 네. 뭐야? 3h? 8. 8. 그럼 돼. 맞아? 네. 이제 치환하는 거 금방, 그냥 그만하자. 이제 그냥 야 대충 느낌 맞아 나왔지? 야, 존나 하다 보면 너희들이 규칙 좀 발견하지 않았어? 그냥 얘가 이렇게 1 이상이면은 여기 그냥 1씩 떼면 된다라는 걸 발견한 거 아니야? 네. 암산하자 이제. 맞지? 암산 되겠어? 네. 뻥치지 마. 왜요? 병한다? 자 이거 암산해. 하자. 네. 풀러? 뭐야 이거 정답? 427. 그렇지. 이렇게 안 맞아 보이게. 네. 되는 거야? 네. 네, 되지. 잘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 네. 어,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야, 어차피 나머지 이거 다 풀면 되잖아, 어차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왜 물어보냐고?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답정 너 물음? 어.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봐, 끝나게, 맞지? 어. 다 알아서 해. 야, 이거 치환하면 되는 거지? 네. 네. 이거 어떻게 치환해? 잘. 어떻게 치환해? 연이한이니까. EX. 어, 다 EX로 치환하면 되잖아. EX, EY, EZ로 치환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진짜야? 네. 네. 잘 풀어. 네. 알겠어. 다 할 수 있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나 이거 다 풀었지, 이거? 이거 2하니까 케이스 블레 했냐? 네. 어. 0, 1, 2, 3, 4로 케이스 블레가 풀었어? 네. 되는 거지? 네. 아, 현재 되냐? 돼, 아, 된대. 아, 된대. 아, 다 된대. 이거 다 했냐, 그러면? 네. 그거 못 풀어야 돼, 여기서. 어, 419번이 있는데? 해결. 해결했어? 네. 어. 423번도 있는데, 423번 뭔데? 해보자, 이거. 자연수 이걸 순서를 생각하여 홀수인 두 자연수의 한 홀, 순서를 생각한대. 세 가지가 있대. 자연수 구를 생각하여 홀수인 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한번 써보래. 그냥 하면 되지 않냐? 네. 어, 일단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거 봤으면은 분할할 것 같아. 나도 자연수 분할할 것 같아. 그냥 자연수 분할하는 게 낫지 않아? 어때? 그냥 9를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게 낫지 않아? 어떻게? 7, 1, 1로 분할하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끝났지? 끝났으니까 뭐 있어? 5 그리고 3 1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되는 거야? 예. 또 뭐 있어? 6 2 아하 6 2 1? 미친들하지 마. 홀수래. 아 오케이. 그럼 5 3 1 끝났으니까 진짜 끝났냐? 어 진짜 끝났네? 정말 없지? 예. 5 3 1 또? 3 있냐 3? 3일 때는? 3 3 3 3 3. 다른 거 있어? 아니. 없네. 근데 순서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 순서까지 세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순서 생각하면 몇 가지야? 3백을 2패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는 몇 가지야? 여섯 가지. 여섯 가지. 3팩이지 맞지? 여섯 가지. 얘는?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풀자 자연수에 분해가 훨씬 편하겠다. 420번도 있네? 풀자. 이거 물어봤으니까 풀자. 했어? 그거 저거 위에 건 비슷한 거 똑같은 거죠? 맞아.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 응, 맞아. 그럼 안 되지. 2n 마이너스 1로 한 다음에 풀면 돼. 네. 넘어갈게. 네. 네. 다음 몇 번이야, 그러면? 427번은 풀었나? 426번 다 했지? 네. 326번 다 했지. 짜잔! 427번 가자. 봐봐. ABC가 2의 몇 제곱이래? 10제곱. 10제곱. 세 자연수, 이거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보래? 노가다 좀 떠보자. 항상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으면은 해보는 거야. 몇 개 써보라고. 써보자. 네. 2의 10제곱 나오면 어떻게 되지? 2의 8제곱. 8제곱. 여기 2의 1제곱, 2의 네. 1제곱 괜찮아요, 이런 거? 네. 괜찮다. 또 써볼까? 몇 개 써볼까? 또 뭐 있어? 2의 0제곱, 맞지? 2의 10제곱, 2의 0제곱, 이렇게 괜찮아. 자연수니까 1이어도 괜찮네, 맞지? 네. 예. 또 뭐 있어? 2의 1제곱, 2의 4제곱, 2의 몇 제곱? 5. 5제곱. 이거 아니야? 네. 맞아? 예, 이거 맞아, 맞아. 도가 뜰 거야, 이걸? 그러지 말자. 야, 이게 뭐에 대응되냐면 여덟 개라고 그랬지. 네.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 A에 되고 얘는 B가 한 개니까 B. 여기는 C가 한 개라 가지고 이런 상황. 얘는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다음 얘는 보겠어. 그럼 얘는 보겠어. B. 맞아? 네. 다음 얘는 얘는 A. B. C. 이렇게. 뭐야 이거? 중복잡이 상황 아니야? 중복잡이 상황이네.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A, B, C 중에 세 개 중에 중복 커넷에서 몇 개 뽑는 거야? 그렇지, 이거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힌트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맞아,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예시 써가면서 해야 돼? 네. 아니, 바로 어떻게 중복조합인 거 어떻게 가냐,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 맞지? 힘들겠지만 어떻게 한 가지 상황은 우리가 해야 돼. 한 가지 상황을 해야 돼. 선생님이 자 봐봐 얘기 좀 할게 하겠지? 자 이것까지 이해하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지? 안 돼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봐봐 필기 하면 안 돼? 필기 하지 마 알겠지? 네. 왜냐면 선생님이 너 필기 왔어? 필기로 고칠게 알겠지? 네. 너희는 그거 붙이면 돼 거기다가. 잘 붙여? 네. 중복조합의 상황에서는 맞지? 나 여기 써놨는데 중복조합의 상황에서는 그 자리마다 적어도 하나씩 놔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런 것들은 미리 넣고 풀어도 정확하게 원사건과 1대1 되는 경우. 오늘 계속 그냥 다시 한번 중복조합이 있어 맞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봐봐 여기가 4가 이렇게 있다 쳐봐.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 이 조건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개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 한 개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도 무조건 한 개는 들어있어야 되는 상황이 가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상황에서 각 자리마다 적어도 한 개씩은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의 상황 있지.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서로 같은 대상 4개 중에서 한 개씩을 여기다가 넣고 풀어도 정확하게 경우가 1대1 되는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A라는 상자가 있고 여기 B라는 상자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C라는 상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알겠어? 여기에 내가 4개를 넣을 거야? 4개를 넣으면 한 개씩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2개 넣고 1개 넣는 상황이 있고 여기서 1개 넣고 여기 2개 넣고 여기 1개 넣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1개 넣고 여기 1개 넣고 여기 2개 넣는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3가지 되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연수 조건에서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상황에서만 되는 거야? 서로 같은 대상일 때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대상은 하면 안 돼. 서로 같은 대상이지? 이놈들을 여기다가 미리 넣고 풀어도 정확하게 경우가 1대1 대로 한다는 거야. 봐봐. 한 개씩 넣었다 쳐봐. 그럼 몇 개 나나? 하나. 그럼 봐봐. A 프라임 되겠고 플러스 B 프라임 되겠고 플러스 C 프라임이 돼. 왜 프라임을 붙였냐면 상자를 넣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상자랑 달라지니까 프라임 붙인 거야. 한 개씩 넣었으니까 몇 개 남아? 한 개 대신했지? 한 개 남아? 자 그러면은 자 A 그러면은 원래 A 상자 있었고 B 상자 C 상자 이렇게 있으니까 봐봐 여기에 내가 한 개씩을 넣고 시작한 거예요. 한 개씩을 넣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 한 개만 넣으면 되지. 한 개만 넣는 경우는 뭐가 있어? 여기 있겠고 맞지? 여기 있겠고 여기에 있겠지? 맞아? 네. 1대1 대응하지? 이 경우는 이 경우에 대응하고 이 경우는 이 경우에 대응하고 이 경우는 이 경우에 대응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잘 들어본다. 중복조합의 상황에서는 봐봐. 중복조합의 상황에서는 자연수 조건일 때 같은 대상이라면 넣고 시작해도 괜찮아. 정확하게 경우가 1대1 대응해. 알겠어? 서로 같은 대상일 때만! 아니 다른 대상이야. 될까? 안 돼. 좆되군요. 근데 진짜 좆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자, 형 이해했지? 봐봐. 필요 없어. 봐봐, 다시 한 번. 서로 같은 공. 서로 같은 공 4개가 있어. 알지? A, B, C에 나눠 담을 거야. 근데 빈 상자는 있으면 안 돼. 알겠어? 이렇게? 네. 봐봐. 그러면 A 상자가 이렇게 있지, 맞지? 그리고 B 상자가 이렇게 있지, 맞지? 그리고 C 상자가 이렇게 있잖아. 괜찮니? 네. 넣고 시작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공이니까 빈 상자 없다며. 그럼 한 개씩 넣어야 되잖아. 넣고 풀어도 된다고. 1대1 대응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공 한 개씩 넣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 한 개만 넣으면 된다고. 괜찮아? 1대1 대응한다고. 중복 없이. 여기 넣는 경우, 여기 넣는 경우, 여기 넣는 경우. 되는 거야? 되니 진짜? 이거 비교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힘들어도 참아야겠지? 네. 아, 봐봐. 언제만 된다고 그랬어? 서로 같은 대상을 집어넣을 때는 괜찮다고. 넣고 시작해도 된다고. 서로 다른 대상일 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돼. 알겠지? 절대 안 돼? 자, 이게 예시 쓸게. 자, 이것까지만 이해하겠지? 봐봐.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야지. 서로 다른 상자 ABC가 있어. A, B, C가 이렇게 있고 B와 C에는 공이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서로 다른 공 A, B를 넣을 건데 넣는 경우에서야. 근데 빈 상자는 있으면 안 돼. 자, 이것까지만 이해하자. 보자. A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B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C 상자가 이렇게 있어. B와 C에 이미 공이 한 개 들어가 있다, 알겠지? 네. 그래서 공을 여기 넣었어. 공 한 개 넣고, 공 한 개 넣은 거야. 빈 상자 없이 얘랑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해. 얘 서로 어떤 대상이야? 다른 대상. 서로 다른 대상.
알지? 잘 봐. 너희가 어떻게 잘못 푸는지 알려줄게. 서로 다른 대상은 미리 넣고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방금 내가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를 알려줘서 같은 대상일 때만 내가 넣고 시작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한다? 일단 A에다가 공한 개를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OFB야. OFB. 자, A에 넣을 공한 개를 정할게. 몇이야? EC? 되니? 네. 아, 됐지. EC. 자, 한 개 넣었다 쳐. 누구 넣을까? A. A 넣었다 칠게. 이렇게. 이제 누구만 넣으면 돼? B. B만 넣으면 돼. 봐봐. B는 몇 군데 봤어요? 자유잖아,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가지고 곱하기 3 해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푼다. 이게 잘못됐다. 여기 중복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충격적이지? 이게 잘못된 풀이야. 네. 왜인지 보여줄게. 중복이 발생해. 잘 봐. EC1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A가 들어가거나 B가 들어가겠다. 그거야? 네.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네. 맞아? 네.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공이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다?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3이야? 네. 3이야?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B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 여기 B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경우에 대해서 BA가 되겠고 BA가 되겠고 BA가 되는 거고. 네. 중복 보이니? 네. 누구랑 누구? BA. 얘랑 얘가 중복이야. 안 돼. 다시 한번 강조. 미리 넣고 시작하는 거는 서로 같은 대상일 때만 돼. 언제만 된다고? 서로 같은 대상. 아니 근데 서로 같은 대상일 때는 1대1 대응하니까 넣을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대상일 때는 왜 안 돼요? 중복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한 개 넣고 시작하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아예. 근데 언제만 된다? 서로 같은 대상일 때 해도 된다. 알겠지? 네. 뒤에 서로 같은 대상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알지? 자연수의 분할, 각각자, 서로 같은 대상, 서로 같은 자리. 그때도 마찬가지. 넣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되니? 네. 고생 많았고요. 자, 프린트를 받아가세요. 자, 이게 선생님이 여기 필기할 시간 좀 오래 걸릴까봐 해놓은 거니까. 자, 이거 붙여놔라. 자, 붙여놓으세요. 자, 붙여놓으세요. 자, 이게 방금 얘기한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겁니다. 자, 칩시다. 아이고, 좀 피곤해 보인다. 8분 쉬자. 특별 서비스야, 특별 서비스. 왜? 그 특별 서비스냐? 난 표정인데. 뭐라고, 뭐라고? 이거, 뭐가 이거 뭐야? 말해, 말해. 어? 이게 전거가 뭐지? 공덕 고프는 거. 어, 공덕 고프는 거. 공덕 고프는 거, 다시 보여줄게. 공덕 고프는 거. 공덕 고프는 거? 공덕 고프는 거. 어? 아니 뭐 다 들어선 거 없어.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편할 대로 해. 다 들어도 되고 뭐 읽으시면 되고 한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자유야 자유 자유. 어 어차피 좀 이따 사라질 거거든? 네가 알아서 선택해 알겠지? 어, 5분 동안 소리를 떠들고 있어. 아니. 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뭐였지? 서로 같은 대상, 이제 여기다가 A, B, C 상자에다가 서로 같은 공. 다시 할게. 네 개를 넣을 건데 빈 상자는 있으면 빈 상자 있으면 돼. 해볼게. 그럼 이거를 원래 풀 때는 잠깐 고생했어. 녹아 달 미리 넣고 녹아 달 떠고 해볼게. 여기 한 개 넣고 여기 한 개 넣고 여기 한 개 넣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개만 넣으면 되지. 맞지? 그럼 미래에 나머지 한 개 넣는 거 몇 가지 넣어? 아,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맞지? 세 가지지? 세 가지. 그런데 A랑 B랑 C가 있는데 맞지?
이게 세 가지인데, 맞지? 그냥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 그냥. 그냥 여기 있는데,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공 여기서 마찬가지 건데? 긴 상자 없지, 맞지? 똑같은 상자, 똑같은 상자. 네가 여기, 노가 뛰겠다, 노가, 노가. 노가 뛰겠다. 노가 뛰겠다. 그럼 이 상황이, 그냥 노가 뛰면은, 여기에 두 개 넣었을 때, 맞지? 두 개 넣었을 때, 여기 한 개 들어가는 상황이지. 빈 상자 없어. 또, 여기 한 개 들어갔을 때, 여기 2개 들어간 상황이겠지, 맞지? 그럼 여기 한 개 넣고, 이게 2개 들어간 상황이겠지. 다른 거 있냐, 없냐? 없어. 없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 문제를 풀 때잖아. 빈 상자 없이 서로 같은 대상, 서로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자리에 넣는 이 문제는 공을 미리 넣어 놓고 나머지 개수를 여기다가 넣는 문제랑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그냥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잖아. 이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쳐가지고 4인데 이거 A가 1 이상, B가 1 이상, 그리고 C가 1 이상이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합쳐가지고 4개를 넣어야 되네. 여기 4개 중에 3개를 미리 넣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넣으면 몇 개 남아? 1개 남지, 이렇게 1개 남지, 맞지? 그러니까 넣고 얘를 풀든 똑같다고, 결국에. 정확히 1대1 대응하잖아. 봐봐. 넣고 나머지를 푼 거랑, 그냥 원래대로 푼 거랑, 정확하게 1대1 대응하니까 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서로 같은 공 5개를 빈 상자 없이 저기 넣을게, 알겠지?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반경식 이렇게 풀어봤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 해가지고 맞지? 그리고 여기가 A가 1 이상, B가 1 이상, C가 1 이상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이 문제를 풀 때 넣고 가자. 넣고 가자. 한 개씩 넣고 가자. 넣고 가자. 그럼 몇 개 남아? 두 개 남는다. 그러면 얘들은 그냥 이 중복조합을 문제 푸는 거랑 얘랑 정확하게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얘는 조건이 바뀌지. A 프라임이 0 이상, B 프라임이 0 이상, C 프라임이 0 이상 이렇게. 왜냐면 0이 돼도 괜찮아. 왜? 이미 공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더라도 A 상자는 이미 한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돼도 괜찮다라는 거야. 뭔 개수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은 대상을 미리 넣고 풀어도 돼. 서로 같은 대상이 아니야. 아, 김민준이야? 원래 문제랑 정확하게 1대1 대응하냐? 내가 퍼질 것 같은데. 야,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자연수 조건이면은 미리 넣고 풀어도 돼. 남은 것들만 중수적으로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어, 그래? 이렇게? 봐봐, 이런 거 있잖아. 2로 바뀌었어. 2로 바뀌었어. 그리고 6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서로 같은 대상입니까, 이게? 여기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한 개 미리 넣고 풀어 상관없다. 같은 대상이니까 정확하게 분명히 원래 있던 문제랑 정확하게 1대1 대응하니까 넣고 시작해도 된다. 넣으면 어떻게 돼? 한 개, 두 개, 한 개 넣어서 몇 개 나와? 두 개, 그렇지. 두 개 된 거야. 그리고 어차피 두 개 들어가 있고 한 개 들어갔으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이 돼도 괜찮아. 이미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해서 진짜 되는 거야? 그게 거기 이제 필기니까 꼭 읽어봐.
못 들은 거 같아. 괜찮아, 안 들어가. 여기가? 야, 이런 거냐? 이런 거 같은 거 안 들어가. 꼭 가자. 이승민 바보야. 멍추마? 멍추마. 기재래? 아니야. 이 종아리 왜 들어왔어? 마? 운동하니? 역사탐구 종아리. 역사탐구? 지역탐방 종아리. 그거? 나 마케팅 쪽 간다 했잖아. 언제 네가? 너한테 마케팅이 경제인데? 경영 아니야? 너 학과 뭔데? 학과 어디 갈 건데? 나? 고민 중. 지금 고민하면 안 돼? 이제 쌤은 상담했냐? 어, 했어. 뭐래? 쌤이 고민해 뭐래. 뭐야? 아, 학과 정해야지. 어디 가게? 나 경영 갈 거야. 경영? 정했어. 지금 정해야지. 학과. 그래야지. 알았어. 신기부 채울 거 아니야. 두 개 중에 고민이야, 두 개. 말해봐, 언니. 광홍이랑 응통. 광홍이 뭐야? 광공부. 그리고? 응용통계. 어. 통계는 수업 존나 다를 거 같고. 맞아. 나 같으면 광공부. 나 그런 거 좋아해, 광공부. 근데 경영학과 나오면은 복수전공하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그치. 이제 쓴다. 일로 와. 설마, 야, 신시가 그럴 수 있었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왜요? 아니죠. 아니는 뭐? 아, 진짜요? 어, 설마 그 설마가 그 설마입니다. 설마 전화. 어, 네. 공부하자, 얘들아. 자, 얘들아, 힘을 내. 야, 내일 가서 자리 좀 바꾸자.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좀 말씀 드렸어. 말씀 드리냐고? 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내일 조회 시간에 말할게. 이제 안 바꿔줄 거야. 소리 듣는 거 말하면 다 안고 갑시다. 다 안고 갑시다. 다 안고 갑시다. 신나고 재미있는 중복 조합. 어, 너 엄청난 멜로디지. 네, 나중에. 사기는 성금 뭐야? 아, 어, 네, 성금 맞아요. 잠복 깰게요. 어, 그런가? 오늘은 어디서 성금을 가져줄까? 네, 이제 두 명 봐줘야죠 오늘은. 아 맞다, 두 명 봐줘야지. 저번에 두 명 누구 누구 받았어요? 나 받았나? 지묵이 받았냐? 저 생명선 좋댔다고 그때. 아, 승미랑. 맞아요. 아, 맞다. 오케이. 저기 지목이는 20살까지밖에 못 살았다고. 아, 아버님 수능 봐줘요. 하고 다니고 너무 쉽소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여기 지금 초반까지 아주 그냥 초대서. 끝났어. 이거 봐줘요. 응. 자, 다음 이번 손금은, 자, 여러분. 아, 원래 이거 손금 진짜 돈 받아야 돼. 화이트데이 선물로 주는 거야. 네. 응, 봐봐. 오는 손이야. 자. 저 왼손은 상관 없어요? 어? 왼손은 상관 없는 거예요? 어, 왼손? 아니, 왼손은 왼손잡이가 많아요. 네, 왜냐면, 과학적이야. 오른손잡이는 실질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손에 너희의 생활이 묻어 있어. 어. 그래가지고 여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너희의 현재의 인생을 보는 거야. 그거 아니야? 네. 어, 이거 뭐야? 왼손은 생각보다 안 쓴단 말이야? 오른손잡이가? 그래가지고 왼손은 처음에 태어나는 손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볼 때 왼손을 실제로 써. 타고난 거 위주로 왼손을 많이. 나 오른손 얘기했지? 봐봐. 저번에 내가 이리 와서 가로 3대 손금이라고 하지. 가로 3대 손? 배웠어? 가로 3대 손 뭐야? 생명. 두뇌. 어, 생명. 두뇌. 두뇌. 뭐지? 감정선. 맞지? 얘가 감정선, 얘가 두뇌선, 얘가 생명선. 이렇게 세 개. 맞지? 네. 맞아? 예. 네. 이거지? 어디까지 봐줬어? 너 뭘 줬어? 여기에 있으면 예체능 도우시기로.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두뇌선 설명해줄까? 두뇌선? 두뇌선. 이게 희면일수록 공과 스타일이라고 하지? 연애운 없어요, 연애운. 존나 많이 희면? 연애운. 연애운? 있지. 봐주세요. 봐줬잖아, 저번에. 안 봤는데? 아, 근데 연애운 없었어요. 그 너무 케이스가 많아. 맞잖아.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여기 안에 이게 타고 있는 게 이게 연애선이야. 연애 어디야? 이거 생명선 안쪽에 타고 오는 손금이 연애선이야. 존나 그런데. 어, 있냐? 내가 봤을 때 그게 없거든. 그건 없어. 봐줘요. 어. 이게 연애선이야. 근데 맞아, 정말 승미가 이게 두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바람핀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연다. 오늘은 돈을 많이 버는 손금 알려줄게. 진짜요? 아니에요 그거? 아, 그래서 이거 만약에 미래 이제 막 소개팅을 했어. 소개팅을 했는데 손을 볼 기회가 생겨? 그때 보면 돼. 아, 이 남자가 돈이 많은 남자인가? 그걸 보면 되는 거 알겠지요? 봐봐. 어디냐면은 이번에는 세로 선대선이 있어. 세로 선대선. 어, 세로 선대선. 세로에도 선대선금이 있어?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향하는 게 이게 뭐냐? 사업선이야. 아, 이게 사업선이야. 있어? 있긴 있어요. 원래? 있으면 사장님이야. 이수면 사장님이야. 어디에요? 어, 이거 향하는 거 없어? 길게 그럼 너희도 그냥 회사원이야. 회사원이야. 보자, 있다, 자기 있다. 어떻게 있다.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손금이 있다. 쌤, 이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자, 보자. 아니에요? 어, 있네, 살짝. 이거, 이게 새끼손가락이야, 이게. 그래요? 어, 이게 사업선이야. 뭐야? 어,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자, 너, 현진은. 현진아, 너는 그냥 회사원이야. 맞아. 응. 어, 회사원이야. 다 회사원이야. 그냥 없다고 봐. 하면 많아니까. 어, 얘는 좀 있다. 나 좀 근데 이제 넌 사업, 너도 사업하면 망해. 뭐. 봐봐. 어, 하지 마. 다 사업하지 마. 아, 거참 아주 그냥 진짜 회사원들만 전화 멈춰 있는 거 아주 그냥. 어. 이게 사업선이야, 맞지? 사업선. 근데 이게 보니까 그나마 유리가 유리 사업선이 이렇게 생겼어. 봐봐. 어, 유리 사업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어. 어. 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다발이 뭉쳐가지고 와, 이건 사업하면 진짜 존망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절대로 사업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응. 아? 이거예요. 응? 이거 어? 너, 아, 너무 봐봐. 어, 너 이렇게 있네. 있네. 아, 너 허리 흐릿하다 근데. 여기서 있다. 아, 어, 봐봐. 이거가 만약에 뚜렷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되게 많아. 어, 어떤 일 맡겼을 때 진짜 책임감 있게 하는 애들이 주로 그러니까 사명감, 책임감, 사업, 그런 좀 재질,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손금이야. 근데 너희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회사 다녀? 그렇지.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손금, 맞지? 재물선이야. 재물선. 여기로 향하는 손금이 재물선이야. 근데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 어, 이거 재물선이야. 근데 재물선에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케이스 블루로 할게. 자, 이렇게 있는데 봐봐. 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뚜렷하게 나와있다 그럼 걔는 진짜 걔랑 친하게 지내야 돼. 진짜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근데 거의 일반적인 그 재물선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재물선만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어, 맞아요. 맞지? 여기 있으면은 나중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지어 담는 애들이야. 오. 어, 재테크 해가지고 돈 좀 버는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자기가 버는 돈 외에도 여기다가 부동산, 경매, 주식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애들이야. 자, 자기가 이제 재물선이 좀 나있다. 말해, 말해. 이거 여기 사회로 빠지면은 돈 많이 벌다가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쌤, 끊기면요. 있어요. 봐주세요, 쌤. 그거는 계속. 너 재물선. 아니 이거 재밌어. 뒤지게 맞을래? 네. 아, 좀 예민하다. 근데 있긴 있어. 좀 벌 것 같아. 벌 것 같아. 아, 가봐. 마이너스 왜 생명선이 짧은 게. 아, 승미. 아, 승미. 하, 현재. 엄청 있냐? 거지. 아, 그리고 김거지야. 알겠지? 없어. 어? 괜찮은데? 어, 하나 지나네. 어, 괜찮아. 돈 좀 벌 것 같아. 괜찮아. 어, 있어. 어? 괜찮은데? 괜찮아. 김 오지 마. 아, 야, 큰일 났는데? 야, 어떡해. 연우의 손금이 살짝 나빠. 일단 어떤 손금이 있냐면은, 일단 승미. 승미는 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재물선이. 돈을 모으긴 모으되 다 흩어져. 흩어지는 손금이야 이게. 재물선이 뚫리지 않으니까. 맞지? 이거 연우. 연우는 재물선이 있긴 있는데 X로 돼 있어. 아, 맞아, 알겠지 느낌? 사기나는 손금이야. 연우 조심 알겠지? 너 네가 돈 모으면 힘들게 모은 거잖아. 또 그 사기당할 손금이거든. 조심 알겠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게 두 갈래로 되어 있는 두 갈래. 두 갈래에 뚜렷하고 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진짜 재테크, 부동산 그런 걸로 돈 버는 애들이에요. 특히 두 갈래로 되어 있으면. 근데 유리랑 하은이가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넣어주고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꿈이야. 그래서 남자를 볼 때는 진짜 이거 그거 봐야지. 남자 꼬실 때는 여기 손금이 제대로 나 있으면 그게 돈 잘 버는 꿈이야. 네, 진짜예요. 어, 진짜야. 당연하지. 쌤 손금 맞았어요? 당연하지. 기가 막히게 맞았어. 내 손금대로 살고 있어, 진짜. 아무튼 나 그걸 믿는다고. 왜요? 왜 어떤데요? 진짜 신기한 게 믿어 봐봐. 그래 봐봐, 다음 봐봐. 만약에 재물손 하다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손금 있어, 여기서부터. 이게 대박이야, 진짜. 알겠지? 혹시 친구들 손금 이거 확인 알겠지? 손 얘들아 손 마주치기 노래하자 하면 되잖아. 그러다가 어? 이혼해? 친하겠지. 알겠죠? 아 괴롭게.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물손의 황금이야. 생명선부터 타고 올라오는 진짜.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생 너희 어차피 산거 없으니까 너 없잖아. 네. 됐어 됐어. 됐어 벌써. 뭐가요? 뭐가 없어요? 아 대답 해줘요. 어? 아, 알 수 있다고 유기도 하면은 이게 유년법으로 몇 년대 때 얘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친하게 안 지내다가 이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가 성공하면은 떡걸면 걷어먹는 거지. 맞지? 맞지? 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알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두 개를 알려줬어. 그러면 새로운 선대선이 있으니까 남은 한개 있겠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새로운 선대선 중에 제일 중요한 선. 뭔데요? 어 그거는 이제 운명선이라는 건데 중지를 타고 가는 성공이 운명선이야. 중지를 타고 가는 거기에 거의 너의 인생에 대한 모든 운명이 다 들어있어. 헷갈릴 것 같은데. 가로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선. 그리고 세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명선. 중지를 향해 가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해줄게. 자, 공부하자. 아, 아 공부해야지. 아니. 쌤 손금 알려줘요. 내 손금? 왜? 언제는데요? 내 손금? 안 알려줄 거야. 언제 생명선이 어. 짧아야 길어요? 그냥 평범해. 그냥 평범해. 근데 내 손금이 조만간 돈이 대박이 터진대. 진짜요? 내가 보니까 내 손금은 아 진짜 알죠. 아 이것도 여러 가지 알지만 생명선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지선들이 있어. 이게 소소한 행복, 이게 소소한 소소한 득 이득선. 아 여기서 지선이 많이 올라오는 손금들이 있거든. 이거는 진짜 되게 좋은 손금이야. 인생 전반에 걸쳐가지고 행 재물이 많이 불러들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생명선에서 타고 올라오냐 지선들이?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아, 좀 더 봐줄게. 네. 아, 좀 더 봐줄게. 일단 공부하자. 공부하자. 우리 어디까지냐 그러면? 꿀잼이었다. 아, 431번이야. 네. 431번은 별표치자, 그치? 어, 별표치자, 이거. 이게 베이직인 게 좀 말이 안 되긴 해, 맞지? 서로 여기서 5개, 10개, 15개 있는데 6개 공을 택한대, 맞지? 해볼게 한번. 빨, 화, 뭐 맞지? 별표 치고 빨판호 해보자. 6개 뽑아보자. 그냥 뽑아봐. 네. 어떻게 뽑을 수 있어? 말해봐. 어떻게 뽑을 수 있어? 하나 두 개 합쳐서 6개 뽑아야 돼. 뽑는다. 네. 뭐 네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 영 개 이렇게. 이제 또 세 개, 한 개, 두 개 맞지? 영 개, 여섯 개, 영 개 이렇게 맞지? 이런 또 영 개, 다섯 개, 한 개 막 이런 상황 아니야? 이렇게 맞지? 네. 이거 무슨 상황이야? 간다? 이게 진짜 이게 그거잖아. 빨, 그냥 ABC로 할 거야. 아, ABC로 할 거야. 늦었어. 1대1 대응. 아! 괜찮아. 지금 하면 되지, 맞지? 자, 여기 ABC에 1대1 대응할게. 그럼 여기는 A, B, C. 갑자기 바뀌어도 당하면 안 돼. 1대1 대응이야. 아, 자, 여기는 B. 여기는 B. 이렇게 대응될 거야, 맞지? 아씨 근데 문제야 맞지? 누가 안 돼? 빨간색 여섯 개가 안 돼. 아씨 맞지? 빨간색 여섯 개 그러니까 누구만 안 돼? 빨간색만 얘만 안 되지 맞지? 응 얘만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어떻게 얘만 안 되잖아. 얘만 안 돼 맞지? 응 이렇게 하자고 그냥. 얘 어차피 근데
무슨 상황? 이게 중복. 중복적이 비슷한 상황. 그럼 일단 중복적으로 풀자는 거지 그냥. 네. 어떻게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몇 개? 여섯 개. 다섯. 이거만 안 되잖아. 이 경우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이것만 제외하고 다 중복적 등등만 해. 모든 상황이 딱 이것만 제외하자. 되는 거야? 이제 돼? 그래서 얘가 뭐냐? A 딱 이거 꼽는 상황만 딱 제외하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문제 맞지? 431번 이게 오! 빨간 공 6개 못 꼽네? 그러지 말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깔끔하게 그거 제외하자 라는 거지. 자, 429번도 있나봐. 428번이야 이거? 428번? 이거는 했으니까 뭐 상관없지? 그냥 해도 되지 않냐? 네. 이것도 해야 되나? 네, 방금 보여줬으니까 아이디어 똑같이 따라해봐. 네. 아, 될 거야 아마. 429번 봐. 5개의 학급에서 임의로 8명의 임원을 뽑을 건데 8명 그 방법의 수를 M이라고 한대, 맞지? 네. 그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이게 중복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풀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말고 뭐 하자고 예시 써보자고. 진짜 부탁할게. 예시 좀 써봐. 알겠어? 네. 예시 써야 돼? 네. 예시 써보자. 다섯 개의 학급이 있대. 자, 다섯 개의 학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A, B, C, D, E 이렇게 학급을 만드는 거야. 괜찮지? 네. 그 다음에 8명의 임원을 뽑는 방법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두렵지 맞지? 그냥 임원을 뽑는 거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 이걸 거야. 그냥 뽑는 숫자만 하겠다. 누굴 뽑는지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맞아? 그러니까 A반에서 이렇게 5명 뽑았으면 누굴 5명 뽑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숫자만 몇 명 뽑았는지 그 방법만 세겠다. 그 숫자만 세겠다라는 건데 문제가 좀 나빠. 여기서 분명히 그게 나와야 돼. 숫자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5명 뽑고 여기에 0명 뽑고 여기에 3명 뽑고 0명 뽑고 그러니까 숫자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5명 이 A반 중에 어떤 놈을 5명 뽑을지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말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좀 못됐어. 5,0,3,0,0이 있어, 맞지? 또 누구도 있어. 3, 1, 2, 그러면은 또 1, 1, 막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을 거야. 8명, 2번. 맞지? 네. 또 뭐야? 2, 2, 0, 2, 2, 이렇게 뽑는 것도 있을 거야. 맞냐? 네. 그럼 얘가 뭐에 대응해? A, C에 대응되겠고. 얘는? A, B, C, C, D, E에 대응되잖아,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중복조합의 상황이야. 맞아? 중복조합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몇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중복 허용한 차를 몇 개 뽑겠다? 몇 개 뽑겠다? 여덟 명 뽑겠다. 맞아? 돼? 네. 왜 하나 왜 불만 있어? 아니요. 하나급에서 적어도 한 명씩 뽑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같은 대상이란 말이야 맞지? 숫자니까 같은 대상이야. 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아이디어 쓰자고. 어떻게? 한 명씩 다 뽑아놓고 시작하자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같은 대상이라면. 그러면 한 개씩 다 뽑았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합쳐서. 네, 네. 그렇지,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한 개씩 넣고 뽑아도 된다고.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 3개.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하다라던가. 같은 대상일 때는 미리 넣어놓고 해도 돼.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일단 대응한다고. 여기 조건은 당연히 A'은 0 이상, 맞지? 네. B'은 0 이상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선생님, 한 명 이상 뽑으라고 그랬는데 0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지?
이거 이미 한 명 넣었기 때문에 A'로 바뀐 거지? 네. A'이 0이라는 것은 여기가 한 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가 있어, 맞지? 0 돼도 괜찮아? 돼, 언니 오빠들? 아, 너희들은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잘 보일 필요 없겠다, 이제. 나중에 사자 한 명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잖아. 맞아, 이제 놓고 보니까 내가 뭐 잘해줄 이유가 없어, 이제. 그냥 대충 가르칠게, 이제. 알겠지? 자, 대충 가르칠게. 그 4단원 자습해. 나는 그 이한경의 분할은 그거는 그냥 재능이야. 못하면 그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겠지? 네. 아, 대충 해야겠다. 시작. 경감이 좋아. 자, 이제. 자, 써보면. 뭐 어디서? 425번 끝나서? 428번 끝. 자, 다음 몇 번이야? 자, 이제 엄마 손 잡고 다음이 되는 거고 내가 풀어줄 게 또 뭐가 있냐? 없네 이제. 440. 1번? 얼굴 별표치. 별표치. 이 선생님이 꼭 가지고 있어서. 자, 이게 진짜 중요해. 맞지? 이거 여러 번 공부하자, 여러 번. 흰 것을 두 개를 부상자에 나눠놓자. 나눠놓자. 자, 서로 다른 자리야, 맞지? 네. 괜히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자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만든 거고, 흰 공을 부상자에 나눠 놓는데, 그러면 일단 흰 공을 넣을 거야. 네. 그럼 흰 공을 넣는 경우에서는 흰 공 나눠 넣어야 돼? 네. 몇 가지야? 30. 32지, 맞지? 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흰 공 넣을 두 개를 정하면 돼, 그냥. 아, 뭐가 떠도 돼? 흰 공, 흰 공, 흰 공, 흰 공, 흰 공, 흰 공.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쓸게. 3, C, 2 이렇게 쓰고 여기가 흰 공 넣을 상자야, 맞지? 흰 공 상자. 정확히. 그렇지? 항상 고비법칙은 뭐 써가면서? 예시를 쓰자고. 근데 여기다 흰 공 넣고 여기 흰 공 넣었다 치자. 괜찮아? 그 다음 이제 뭐 넣어야 돼? 검정 구슬 다섯 개? 말해. 빈 상자가 없대. 빈 상자가 없대? 네. 알겠어? 검은 구슬 다섯 개야? 검은 구슬은 서로 어떤 대상이야? 같은 대상. 같은 대상이지. 넣고 시작해도 된다고. 알겠어? 네. 서로 같은 대상은 넣고 시작해도 돼.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1대1 대응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검은 공을 미리 넣고, 알겠지? 미리 넣고, 그럼 검은 공 몇 개 남아? 네 개. 네 개만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된다. 그럼 서로 같은 대상을 서로 어떤 자리에다가 다른 자리에 넣는 거니까 무슨 조합? 중복 조합의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활용한 채로 네 개를 뽑는다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서로 같은 대상 미리 넣어도 된다라는 아이디어야. 해야 돼. 왜 현재도 이해 못했어? 이해 안 돼요. 바로 사람이 물어봐야 돼, 그렇지?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해. 어째? 미리 넣기. 미리 넣기. 서로 같은 대상입니다. 맞아? 네. 잘하자. 네. 잘하자. 우린 할 수 있어. 네. 아, 우린 할 수 있어. 다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4, 4, 3인가 봐. 같은 종류의 주소 4명. 뭐야? 이걸 왜 물어봐? 누구야? 어떤 외계인이야? 괜찮아. 두 개만 칠게. 누구야? 유리 아니에요. 아, 유리 아니야? 어. 유리 아니야? 유리네. 유리 아니에요. 유리 아니에요. 어, 유리구나. 아니에요. 어? 유리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니야? 아닌데. 누구지? 승미? 승미? 아니야. 그건 누구지? 지묵이. 저요? 어, 괜찮은데요. 어, 너 풀었어? 네. 누구야, 그러면? 연애일 리가 없잖아. 연애는 내가 지문한 걸 본 적이 없어. 맞지? 현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너밖에 없는데? 저 아닌데. 아, 내가 궁금했다. 아, 내가 궁금했어. 맞다. 나 진짜 궁금했어, 이거. 얘들아,
어, 진짜 궁금했어, 이거. 맞아. 아, 내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너들한테 털어라고 하려고 해가지고 적어놨거든. 아니, 어디 푸는지 알려줘, 빨리. 이거 어떻게 풀어? 아니, 누군지 모르겠네. 어, 빨리, 빨리. 세 명만 나눠주자, 빨리. 세 명 나눠주자. 빨리 자. 주스 먼저 나눠주자. 뭐야? 3H4. 어, 3H4, 맞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네 개 정하면 되지, 맞지? 네. 어, 또? 3H2. 어, 3H2. 그리고 또? 3H1. 아, 맞지? 그래.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개조는 어디 알았어? 진짜 멋있다, 진짜. 고맙다, 진짜. 아, 진짜 궁금했거든, 진짜. 어, 진짜 궁금했는데, 알려줬어. 와, 진짜 세상에. 어, 지금도 역시 에이스인데?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네가 좀 가르쳐야겠지? 아. 어, 계속 가르쳐 야겠지? 난 대충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당 제가 받아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일하라고 받아가야지. 어. 어차피 사장님 없어가지고 너도 늘,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 알겠지? 밥 회사원이니까. 제가 정한다. 알겠지? 됐어? 자, 이 중복 조합을 이용한 함수겠어요. 이거 다 했어? 뭐만 풀어주면 돼, 이거? 451이래. 451이래. 맞아, 맞아. 응. 나 그럼 나 이거 안 한다, 이거. 정확하게 이 함수의 개수가 중복조합에 1대1 대응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 풀게. 응, 풀게. 봤어, 내가 이거. 이거 수능 기출? 알았어? 아, 평가원인지 수능인지 기억은 안 나. 4점짜리야, 이게. 얘 개수래. 그러면은 하자, 못하죠.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뽑아내기만 하면 돼. 뽑아내기만 하면은 알아서 얘네한테 배치가 돼. 그러면은 써보자. 옆에 얘 써보자. 여기 얘가 절대값이 뭐 1이 되는 거 있겠고, 얘도 1이 되는 거 있겠고, 얘도 뭐 4가 되는 경우. 맞지? 이런 거? 뭐 1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막 5가 되는 경우 있고, 뭐 2가 되고 2가 되고 막 2가 되는 경우 있고, 막 3 되고 4가 되는 경우 있고. 따져보니 얘는 누구에 대응된다? 중복조합에 대응된다? 네. 아, 맞아. 그 중복조합에 대응된다. 그래서 중복조합 쓸 거야. 몇 개 중인데? 몇 개 중이야? 5개. 1, 2, 3, 4, 5 중에 중복해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3개. 그러니까 얘는 뭐야? 5. H. 어, H? 3이야. 5개 중에 중복해서 3개만 뽑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이 정확하게 1대1 대응돼서 한 개씩 나온다라는 거지. 3H5 아니에요? 3H 진술하지 마. 5H는 아니야. 말해. 이거지. 말해. 몇 개 뽑았어? 몇 개 뽑았어? 세 개? 세 개인데 왜 5개를 뽑아? 그런가? 후보가 몇 개야? 1부터 5까지잖아. 네. 1부터 5까지 중에 세 개 뽑는 거잖아. 네. 어? 어? 세 개 중에? 오, 그래. 1, 2, 3 중에. 1, 2, 3 중에 5개 뽑을게. 자, 1, 2, 1, 3, 2, 2. 오케이? 오케이. 이게 네가 말한 상황이야? 어, 이제 개그리지 말고. 내가 이제 가볼게. 봐봐. 근데 봐봐. OH3 있잖아. 그러면 뽑은 거지, 맞지? 네. 뽑은 거야. 서로 다른 그 1부터 5까지 중에, 맞지? 얘의 의미가 뭐냐면 1부터 5까지 중에 되겠고, 이 세 개가 뭐냐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절대값 C에 나눠줄, 맞지? 얘 나눠줄 세 개 뽑는 거야. 나눠줄 세 개 뽑기야. 됐어? 네. 아직 안 끝났어. 봐봐. ABC의 순서상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네. 내가 누구한테 나눠줄 세 개를 뽑았다고? 절대값 B, 절대값 C한테 나눠줄 세 개를 뽑았다고. 예시 보여줄게. 한 개 뽑아봐. 누구로 할까? 맨 위에 걸 할까? 그럼 봐봐. 절대값 A가 몇이라는 거야? 1이고, 절대값 B가 몇이라는 거야? 1. 1이고, 절대값 C가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한테 나눠줄 애들을 내가 이렇게 뽑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절대값 C의 순서쌍이 아니잖아. 누구의 순서쌍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A와 여기 안에 들어있는 B와 여기 안에 들어있는 C의 순서쌍이란 말이야. 절대값 A가 1이 되려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걸 정한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A는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다. 마이너스 1과 1을 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과 1을 택할 수 있고, b가 여기도 뭘 택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랑 4를 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절대값들한테 나눠줄 수를 정한 것이고, 그 각각의 절대값에 대해서 알맹이인 A는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다. B도 C도. 따라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 의미는 A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 맞죠? 네. 뿔마 얘는 B 이하 동문.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해서 풀면은 안 돼.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본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히? 진짜지? 네. 아, 괜히. 진짜 좋은 문제야, 맞지? 네. 아, 진짜 좋은 문제야. 여기까지는 안 나와, 학교에서. 나올 수가 없어, 맞지? 지워도 돼? 예. 지워도 돼, 소연아? 응, 그래, 지울게. 자, 아무튼. 자, 452번이래, 452번. 재밌겠다, 맞지? 452번. 풀자!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K번째에 나타나는 눈의 수를 AK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거를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그랬지, 맞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마찬가지로 수능 비출이야? 평균 비출이야, 4점짜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등호가 없는 놈은 조합으로 풀 수 있어. 맞지? 네. 그런 단조로운 상황은 조합으로 풀 수 있어. 등호가 다 붙어 있으면 뭘로 풀 수 있어?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지, 맞지? 그런 단조로운 상황, 맞지? 둘 다 섞여 있지? 네. 그러면 그런 단조로운 상황이 아니야? 아니요. 아니지. 그니까 이걸 공식으로 풀어내기가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알겠어? 근본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 예쁘게 써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공식으로 한 방에 나오겠다 생각하지 말자고. 단조로운 상황만 되는 거야, 맞지? 네. 분명 너희가 시험에서 마주치는 애들은 단조로운 상황보다는 안단조로운 상황이 많아? 그때는 근본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 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난 이거 보자마자 공식으로 쓸 생각하지 않고, 아 이걸 어떻게 세지? 했는데 이상 이하 아니야 이게? 네. 내가 이상 이하는 뭐하라고 그랬어? 둘 중에 하나잖아. 또 까먹었어? 뭐야? 이상 이하 뭐하라고 그랬어? 뭐하라고 그랬어? 적어도를 풀거나. 뭐야 또? 아! 아! 아 극혐. 아 진짜 아 너 극혐이야. 아 풀기 싫어 갈래 집에. 자 케이스 분류. 아 그래서 저걸 보고 케이스 분류 하고 싶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진짜. 그냥 야 봐봐. 그냥 내가 뭐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야 맞지? 내가 계속 가르쳤잖아. 맨날 이상 이하는 적어도랑 케이스 분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근데 이거 적어도 할 거야? 아, 좀 그렇잖아. 케이스 분류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등호일 때랑 등호가 아닐 때, 이게 등호일 때랑 등호가 아닐 때로 하자고. 어떻게 간다? 케이스 분류하자고. 어떻게 케이스 분류야? 어떻게 케이스 분류? 첫 번째 봐봐. A1 A2 A3 A4 A5 이거 있겠지. 또 뭐 있어? A1이랑 A2랑 같고 A3랑 A4랑 A5 이거 있겠지. 또 누구도 있어? A1 그리고 이렇게 되겠고 A2 있겠고 A3 있겠고 A4 있겠고 아 뭐야 등호 그리고 A5 있겠지. 이거 있겠지. 또 뭐 있어? A1이랑 A2랑 같고 A3고 그리고 A4랑 같고 A5. 이거 4개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 맞아?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당연한 생각이야 이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한 건 없잖아. 다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잖아. 풀자 이거. 뭘로 풀어? 조합. 조합? 그렇지. 몇 개 중에? 주사위는 몇 개 있어? 여섯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어, 여기 널 다섯 개 뽑으면 되지. 그 여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자동으로 배열돼가지고 이 경우수랑 이 경우수가 깔끔하게 1대1 대응한다는 거지. 네. 근데 되냐? 아 됐어 됐어. 얘 풀자. 얘 어떻게 풀까? 봐봐. 얘랑 얘랑 어떻대? 같아요. 같지? 이거 못 풀겠으면 그 예시 들어. 아직 그 예시 들면 되지. 얼마나 어렵다고 봐봐. 봤나? 예. 얘랑 얘 같다며. 그러면 아무거나 적어. 1 적어. 그럼 얘는? 2 적고 얘는? 3 적고 얘는? 4 이렇게 적어놔. 맞아? 이해 안 되면 적으라고. 적으면서 얘가 무슨 상황지를 파악하는 거야. 다음 얘는? 얘가 만약에 2면 어, 4도 이렇게 있고 맞지? 5도 이렇게 있고 6도 이렇게 있고. 어? 뭐가 느껴져? 뭐가 느껴져 이상한 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조합이야 그냥. 몇 개 뽑으면 돼? 그렇지 네 개 뽑으면 되는 거야. 네 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얘랑 똑같이 얘 다섯 개 뽑는 거고 얘랑 얘랑 어차피 같으니까 아! 네 개만 뽑으면 되겠다. 여섯 개 중에 내가 깔끔하게 네 개만 뽑으면은 알아서 여기에 배치되니까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1대1 등하겠다 느끼는 거지. 조합에서 하는 거.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고백 없이 그렇지 64지 되는 거야? 네. 자 맞아 네. 이해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한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할 리가 없어. 맞지? 1 있고 맞지? 2 있고 3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여기 2 있고 3 있고 4 이거 뭐야? 와. 총합의 3? 네. 뭐야? 그렇지 3.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더한 거 맞아? 네. 명심해. 내 이상은 모르겠어. 녹아닦여. 그리고 만약에 느껴지면 좋은 거고 안 느껴지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세야 돼 그냥. 죽기 살기로 세. 되는 거야? 그렇구나. 몇 번이야 그냥? 됐어? 자 분할과 이항 정리 하기 전에 저 내 문제 좀 이따 씌우고 갑시다. 네. 어, 씌우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금 풉시다. 야 용기 좀 넘쳐. 용기야 쌤. 야 그 앞에 풀. 어 맞아 맞아 지금 어 해서 줄게. 네. 야 내가 실명 다 밝혀졌네. 실명이 바뀌었다. 물 좀 열어놓을게 환기. 네. 좀 밝게 될까? 누가? 이분 실력? 아 그 카카오톡? 응. 진짜? 우리 아 그것도 떴다며 뭐 여자 아이돌 명단. 진짜. 명단 떴다는데? 근데 그 그냥 찌라시로 본 거 기사가 난 게 아니에요. 대박이다. 어떡하냐? 근데 나는 왜 개소리야. 야 이거 뭔 소리야? 용준형이 시인한 게 뭔 소리야? 용준형이 자기가 했다고 했던 거야? 아니면 걸린 거야?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적당히 나 왜 갑자기 말해? 어쨌든 했대. 이게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걸린 거 알아? 뭐야?
인정해서 탈퇴한 걸까? 그러니까 그냥 왜 갑자기 인정을 했지? 몰라. 그냥 갑자기 오늘 학교에서 누가 알려줬어. 용준이 형 밝혀졌다. 갑자기 인정을 했지. 그 사람도 했다는데? FTR 걔는 인정해야 돼. 걔는 아니야. 걔 그냥 존나 FTR 했는데 무슨 얘기야? 최종훈인가? 아 맞아. 인정해야 돼. 인정. 인정해야지. 이종현 걔 아니야? 오겔 나왔던 애? 어? 진짜? 오겔 나왔던 애 아니야? 이종현이? 아닌가? 이종현 쳐봐. 얼굴 왜 얼굴이 안 보여? 저거 어떤 놈 오글 넣었던 애? 맞다 오글 넣었던 애. 그래? 언제 나왔대? 걔 누구랑 나왔었어? 와 개쩐다 뭐야? 왜 갑자기 인조했지? 모르겠어. 30살에 그냥 인생 폭망인데 이거 어떡하냐? 저작권료 그래도 계속 나올 듯. 그렇겠지. 근데 이제 망했지. 이게 2015년 했는데 이제. 아 2차 피해를 막고자 하이라이트를 설치한대. 그래도 나 의리 있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 피해갈까봐 그냥 자기가 먼저 탈퇴한 거 아니야? 나머지 애들까지. 나는 뭔가 소속사에서 협박했을 것 같아. 나랑 뭐 꺼져. 나 근데 소속사 예제 소속이잖아. 자체야? 어 비슷해서 나가서 하이라이트 얻는 거지. 따로 지었나? 어. 와. 사장이 윤두준 아니야? 에? 사장이 윤두준이야? 윤두준이 소속사 사장이야. 그러면 그냥 나왔겠네. 그러니까 야 막 멤버들이랑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냐 아니냐 이런 얘기. 멤버들 아니까. 멤버들은 몰랐을 것 같은데. 알걸. 몰카 왔다는 걸? 혹시 알지? 얘네 막 그니까 야 막 아는 완전 친할 텐데. 그니까 대박이야. 아, 나 용준이 진짜 좋았는데. 용준이 진짜 좋아했어. 진짜? 사장이 누구냐? 런 엔터테인. 맞네. 윤두준이 사장인 거. 아 진짜? 윤두준이 사장 맞아. 나가서 윤두준이 사장하고 실장 누가 맡았어 그리고. 맞아. 아 윤두준이 알바야. 진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윤두준이. 그러니까 인스타 올렸는데 딱 바로 다음날에 딱. 인스타 뭐라고? 인스타 자기 아니라고. 진짜 아예 아예 그 처음 듣는 와서 사실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거짓말 듣는 그 아예 내용도 모르는 채 말한 한마디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자기의 뭐 어떤 태도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도 안 받는 용준형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에 깎아내버렸지요. 이것도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스타 글 안 올렸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올려서 되게 못 먹을 것 같아. 와 이제는 왜 이렇게 찍었다니까. 자 이제 또 공승형 봉순이를 찍었어. 아. 와 대박. 봉순이 존나 힘든데. 대박이다. 진짜 연예계 존나 멋있다. 더 많이 깨는데. 더 많긴. 뭐 이건 별로 그냥 일상에서 몇 개 까발려진 수준 아닐까. 귀여워. 뭐지? 나 뭐 쳐보려고 그랬는데.
미쳤다. 혹시 살짝 2분만 자리 좀 줄게. 네. 아니 5분 좀 주무셔도 됩니다. 아 주무러 갈까? 천천히 다녀오세요. 네. 우리 학교인가 안본사이 빛이 들어 좀 해주라. 쌤 송금 아까 봐주기로 했잖아요. 맞아 그랬지. 뭐 한두 번 송금 하나? 약속을 지키셔야죠. 약속?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와. 아직도 인생 덜 사는? 멘토도 약속입니다. 오 그게 나오시겠다. 아플 시너지 혹시 더 필요한 사람 말해라. 아플 시너지만 다섯 번 돌리고 특점 봐. 수능 특강 세 번 돌리고 교과서 두 번 돌리고. 야 그걸 100점 못 맞으면 내가 머리가 어떻게 구멍 뚫린 거 아니야 솔직히. 넘어갈게요. 야 그 너희가 한 점이야. 내가 리모트 컨트롤 어디 갔어? 어 있나? 손도 안 보여서. 잘한다. 아 잘한다. 와. 자 하나 약속 무슨 봐줘요. 약속은 뭐 하는 거다? 지키라고 있는 거다. 어기는 거다. 자 갑시다. 457번. 내가 오늘부터 숙주 아니잖아요. 자 그거는 너희가 나의 거짓이야. 그러니까 지켜야지. 야 이거 맞잖아요. 벨벳 쳐야 된다고 이거 맞지? 네. 이게 X에서 Y를 하는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거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고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치역과 봐봐.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에 1, 2, 3이 있고 맞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 공역은 몇이야? 1, 2, 3이고 치역은 선택받은 거니까 다 선택받아야 돼 여기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선택받아야 된다고. 2가 무조건 4로 가야 된다고 이상한 거. 그러면은 선택받은 y도 1, 2, 3, 공역도 1, 2, 3 돼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된다는 거지 맞지? 네. 이거는 아이디어 자체를 외워야 된다고. 어떻게? 분할 분배로 간다는 거야. 뭘 한다고? 분할 분배. 분할 분배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 있는 다섯 놈을 어떻게? 세 개로 분할한다고. 얘네를 세 개로 분할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분할한 다음에 한 개씩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반드시. 네. 되니? 네. 그럼 서로 다른 몇 개야? 다섯 개지? 세 개로 분할하는 건 우리 어떻게 써? S5 분할. 그렇지 이거지. 이 S5,3을 계산한 다음에 분배를 하잖아. 자 갑니다. 25입니다. 경기 좀. 너희 분할해? 알지? 네. 분할하면 돼요. 어떻게? 세 개니까 맞지? 네. 3, 1, 1 맞지? 그리고 2, 2, 1로 해가지고 분할하면 되는 거지 맞지? 네. 되는 거냐? 네. 선생님 어떻게 25인 걸 알아요? 암기하고 있어. 왜냐면 집합의 분할은 아니 답지 본 게 아니야. 집합의 분할은 나올 경우가 다 뻔해. 그래서 어차피 좀 이따 집합의 분할 시간이야. 오늘 나머지 한 시간 집합 분할할 거거든? 다 암기 시켜줄게 알겠지? 암기 시켜줄게? 너 다 암기 해야 돼 이런 거지. 거기서 이거 3, 2, 1, 2, 1을 하고 있으라고? 애들 안 돼. 1분 1분 다 아껴가지고 키우는 문제 풀자. 그래서 분배를 하면 돼. 봐봐 내가 예시로 이렇게 분할했다 쳐봐. 나눠주면 되잖아. 한 개씩 차근차근 몇 군데 갈 수 있어? 세 군데. 얘는? 두 군데. 얘는? 한 군데.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맞아? 세 군데.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한 개. 얘는 나머지 한 개. 그래서 분배는 3팩이야.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니까. 이해 안 되면 말해. 다시 해줄게. 없어? 네. 다 이해한 거야? 네. 아, 넘어갈게 그러면. 자, 450번 끝났고. 459번. 김영 투표랑
무기명 투표네? 방금 했던 거니까 그냥 하자. 아홉 명의 학생이 찬반 투표를 할 거야. 봐봐, 동그라미랑 X가 있는데 여기에 아홉 명이 있다고. 맞지? 투표하자. 하자. 간다. 기명 투표는 서로 어떤 대상? 서로 어떤 대상? 다른 대상. 다른 대상. 서로 어떤 자리? 다른. 무슨 법칙? 고배. 그렇지, 고배였지. 내 경험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얘 몇 제곱? 9 제곱. 끝. 되는 거야? 네.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무기명? 오, 무기명. 무기명.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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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서로 어떤 대상? 같은 대상. 같은 대상. 서로 어떤 자리? 다른 자리. 같다 중. 무슨 조합? 중국 조합. 중국 조합. 몇 개 중에? 세 개. 두 개 중이야? 아, 네. 맞지? 동그라미 X 중에 선택해서 몇 개 골라야 돼? 아홉. 아홉. 그래서 얘는 2H9의 상황이지. 9H2라고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돼. 9H2라는 것은 서로 다른 아홉 개라는 건데 우리 서로 다른 아홉 개가 어딨어. 당연히 이거야. 이제 459번 끝났거든. 461번 갑시다. 오늘 축구팀에 모두 17명이 선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은 골키퍼, 8명은 수비수, 7명은 공격수입니다. A는 수비수, B는 공격수. 그렇구나. 여기서 골키퍼 1명, 수비수 5명, 공격수 5명으로 구성된 11명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각각 픽 플러스 B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을 걸고 가정 수사를 해. 뭐야, 그냥 뽑아놓은 거네. 그냥 뽑아놓은 거네. 보자. A와 B가 포함되세요. 자, 공격수가 이렇게 있고 수비수가 이렇게 있고 골키퍼가 이렇게 있는데, 공격수는 B를 포함한 다음에 서로 다른 애들이 있어. 맞지? 네. 서로 다른 애들을, 아, 서로 다르다. 맞지? 그냥 귀찮으니까 동그라미 할게. 공격수가 몇 명이야? 7명?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맞지? 괜찮지? 몇 분이야? 7시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내가 미안해. 아, 왜냐면 10분도 가능합니다. 천천히 다녀. 아니야, 미쳐버려. 딱 얘들아, 2분만. 천천히 다녀. 딱 2분만, 알겠지? 어, 딱 2분만. 천천히. 금방 갔다 올까? 금방 갔다 올게.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디 가시는 걸까? 광클하러. 알고 있잖아. 9시 땡 하면 광클 존나 하는 거. 나부러네. 아, 씨, 빨리 졸업하고 싶다. 후딱 간대잖아, 4월달부터. 그지? 내 생각에도, 근데 후딱 안 가던데? 그지 않냐? 뭐 공부 안 하는 애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냐? 후딱 간다는 거? 이 학년 존나 길었어. 그지 않아? 짧았어? 근데 진짜 길었어. 와, 진짜. 이승민 이리 와봐. 이 학년 길었어? 엄청 길었어. 그지? 진짜로? 1학년 때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오, 진짜 완전 짱짱짱짱짱 길었어. 어? 그래? 자, 가자. 쌤, 1분? 1분이야? 방클했어요. 1분이었어. 잠깐. 출발. 네. 자, 이렇게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맞지? A가 있고, 수비수는 모두 몇 명이야? 다섯 명 있어. 아니, 수비수는 여덟 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지? 여덟 개 있고, 여기 일곱 개 있고, 골키퍼는 두 명 있지, 맞지? 골키퍼는 두 명 있어, 맞지? 이렇게. 서로 생명체니까 달라. 골키퍼 한 명, 수비 다섯 명, 공격 다섯 명, 열한 명 뽑겠습니다. 공격수 다섯 명, 수비 다섯 명, 골키퍼 한 명, 이렇게. A와 B가 모두 포함. 그러면 포함해놓고 풀면 되겠네. 얘 뽑았다 치자.
동교수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4명. 일곱 개 중에 몇 개? 4개 이렇게 뽑아. 수비수 한 명 뽑아다 치자. 여기 맞지? 삐 뽑아다 치자. 네. 그 몇 명 더 뽑으면 돼? 4명? 몇 명 중에? 6명 중에 하나, 6, 7, 4. 골키퍼 21? 이렇게 맞아? 무거워, 무거워. 빼고 풀면 돼요. 다음 A와 B가 둘 다 포함되면 안 돼, 맞지? 그럼 A 빼고 5명 뽑으면 되잖아. 뭐야 그러면? 75? 네. B 빼고 또 5명 뽑아. 65? 총기판 제한 없으니까 이씨 해가지고 끝. 맞아? 네.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된다. 무슨 사건? 여섯 건. 여섯 건 시작. 여섯 건 어떻게? 전체에서 뭘 빼? 완전 삼. 둘 다? 없는 거 뽑자. 맞아? 네. 전체에서 둘 다 없는 거 뽑자. 둘 다 없는 게 이거 아니야? 여기 없고 맞지? 전체 뽑자. 전체는 여기서 몇 명? 다섯 명. 여기서 몇 명? 5명. 어. 여기 파는? 뭐하는 거야? 초반이야. 이게 터프야?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맞지? 이런 것만 딱 20문제 딱 나왔으면 좋겠다. 개굴 팔춘대, 맞지? 365번. 또 얼마나 족밥 문제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 족밥이잖아. 뭘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돼? 다 풀어주면 돼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 정역의 원소를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주면 돼? 이거 하은이 해주면 되는 거야? 질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주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진짜? 아, 여기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주문해라. 안 될 게 없어, 맞지? 안 될 게 없어. 여기서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맞지? 이게 어떻게 터프야? 아닌 거 같은데. 맞지, 아닌 거 같지? 네. 아, 넘어가자. 자, 됐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5분의 3의 문턱을 넘었네. 아, 우리 정말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우리 3월달까지 진짜 끝내고 수능 특강은 너희가 필기하기 힘들까 봐 선생님의 필기록을 만들고 있어. 2스텝과 3스텝에 대해서는 필기록을 줄 거야. 알겠지? 네. 근데 1스텝이랑 그 앞에는 유형 문제나 안 해줘, 알겠지? 네. 그거는 문제는 질문 오면은 풀어줄 때 2스텝과 3스텝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 해설지를 줄게, 알겠지? 내가 적어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 우리가 항상 같이 공부했던 그 아이디어들을 잊으면 안 돼. 1대1 내가 알겠지? 이게 어느 상황인지 예시 써가면서 조합이네? 중복조합이네? 갑구순이네? 그걸 느껴야 돼, 맞지? 네. 짠, 우리가 그러면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저번에 우리가 살짝 했었지? 다시 끄고 한번.